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답게 TV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아침마당에 나가서 그 황혼 사랑, 황혼의 짝을 찾는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수 현숙 씨 나오고 장미아 씨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했던 프로그램이 기억나시죠?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마당 제작진이 이렇게 판넬을 아홉 가지를 만들어서 그 말라말라 시리즈를 좀 읽어달라.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그거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저도 그 출처가 어딘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라말라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막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읽어줬잖아요. 근데 앞에 계시던 가수 현숙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 너무 좋다고 집에 가서 이렇게 놓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라말라 시리즈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또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우리 황혼의 짝을 찾아도 또 연애하더라도 이 말라말라 시리즈가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덧붙여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뭐 의심 많이 하잖아요. 확인도 하고 혹시나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하지 말라. 우리 사랑을 하면서 계산하는 사랑, 머리로 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에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건데, 가슴으로 하는 사랑은 절대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 가수 양준일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은 계산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산하지 말라. 우리 너무 계산 많이 하고 살지 말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말라는 후회하지 말라. 자, 우리 만난 걸 후회할 수도 있고 지난 걸 후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회를 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다 지나간 것은 또 우리 후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또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 자, 우리 많이 비교하고 살죠. 옆을 비교하고 위를 비교하고, 근데 아래하고 비교하기도 하죠. 아래하고 비교하면 행복하고요, 위하고 비교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옆에하고 비교하면 세임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위하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야지 불행을 자초하잖아요. 네, 비교하지 말자. 딱 사랑을 찾으면 집중하자, 이런 얘기였죠. 자, 다섯 번째는 기대하지 말자 이겁니다. 기대하지 말자. 우리 뭐예요? 기대한 만큼 뭐가 있어요? 실망도 크다. 그렇죠? 분모가 크면 아무리 이루어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를 제로로 놓고 하면 모든 게 다 보너스고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래서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확인하지 말라. 이거는 저기 의심하지 말라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의심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지 말자. 우리 믿고 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죠. 다짐하지 말라. 함부로 이거 할게 저거 할게 다짐하지 말라.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는가요? 네,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내 뜻대로 뭐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하고 같이 함께 흘러가는 쪽으로 가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뜻을 펼치려고 막 내 뜻대로 가지만 확 놓고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제 우리 말년의 지혜지요. 자, 그래서 다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조건을 달지 말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을 달지 마라.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사랑을 이어가려면 뭐 하지 말라? 조건을 달지 말라. 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마라.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라. 말라 말라. 이거는 뭐죠? 본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마라. 이거 뭐하고 같아요? 계산하지 마라. 주면 끝.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깊어지면 자꾸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주는 거지 받으려고 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 주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홉 가지 제가 아침마당에서 말라말라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아홉 가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확인하지 말라, 다짐하지 말라, 조건 달지 말라,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따뜻하고 정말 좋은 사랑을 만나면, 또 지금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 아홉 가지 말라를 잘 지키며 살면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아홉 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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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답게 TV 윤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